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곳은 추읍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흑천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고요. 원동역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추읍산 자락 아래 305평 토지가 매물로 나와서 제가 보러 가는 중인데, 주인분이 처음에는 그 토지를 내어놓을 때 3억을 받고 싶어 하셨던 땅입니다. 물론 계획관리 토지이고 40평 근린시설 허가도 받아 놓은 땅이니까 대지하고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땅이라서 그렇게 부를만 하지만,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액을 대폭 내려서 2억 3천까지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시골은 요즘 모내기가 다 끝났고요. 지난해 심었던 양파가 널브러져서 나 좀 캐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마늘도 뽑을 때가 됐고 양파와 마늘을 수확할 그런 시기입니다. 앞에 보러 가는 땅이 있는 추읍산 자락이 지금 구름에 덮여서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양평 물소리 길이기도 합니다. 제주 올레길처럼 물길을 따라서 쭉 걷는 길이, 제주 올레길을 계획하신 분이 이 양평 물소리 길도 계획을 해서 주말이면 제법 많은 분들이 이곳을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토지의 반대편에서 지금 땅을 보고 있고요. 주택 바로 뒤편에 소나무가 있는 자리가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토지입니다. 축대가 쌓여져 있는 그 왼편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토지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는 오래된 펜션이 있고요. 토브의 강가라고. 여기도 보니까 신축을 해서 어린이 펜션이 있네요. 키즈 펜션이 있고 아마 아이들 데리고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 왼쪽에도 펜션입니다. 이 왼쪽에도 펜션이 있고, 이 도로 옆에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그마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계곡은 아닌데 그냥 마르지 않고 적당하게 흐르는 계곡이 있고, 요거는 오늘 보러 온 토지 발에 아래에 있는 어린이 동반 펜션이고요. 요 왼쪽도 펜션이고, 주변에는 전원주택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쭉 저 산 쪽으로 넘어가면은 또 새로운 개발단지가 있어가지고 주택이랑 펜션들이 몇 개 들어와 있고요. 오늘 보러 온 땅입니다. 40평 근린시설 허가 받은 땅이고요. 토목공사를 좀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은 저 뒤에 있는 밤나무 뒤쪽이 흑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도 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땅이고요. 중요한 것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은 땅으로 단독, 다중, 다가구, 빌라, 일반 음식점까지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땅이고, 면적은 305평인데 근린시설 40평 허가 받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3억에 나와 있던 물건인데 지금 2억 3천까지 파신다고 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5만 원 평당 남짓하고요. 한 2, 3년 전 생각하면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아마 땅 주인이 굉장히 급하신 모양입니다. 이런 물건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펜션 사업이나 요즘은 전원에 사무실 짓는 분도 제가 몇 분 보았거든요. 그렇게 사무실 지으셔도 되고 카페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마을도 가깝게 있고 물소리길도 있고 이 아랫자락에 가면 추읍산 등산로 입구가 되기 때문에 카페, 갤러리 잘 활용하시면 이 뒤에 보이는 추읍산이 가진 자연환경하고 주변에 전원주택들과 펜션들과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잘 이용하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305평 정도의 계획관리 땅이 평당 75만 원 꼴이니까 2억 3천입니다. 3억 받고 싶어 하셨는데 요즘은 중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급한 물건만 우선적으로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중개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그렇고 토지 시장도 그렇고 다 막혀 있어 가지고 양평에 관심 있거나 귀농이나 전원생활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카페 용지라도 괜찮을 것 같고 와서 현장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토지입니다. 여름이라 나무들이 무성해져 가지고 주변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305평 계획관리 토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삼성리 토지 현장을 보여드리고 다시 이 흑천 건너편에 와서 그쪽 방향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밤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나무가 있는 곳이면 땅이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건축을 하시면 아마 이 흑천이 보이는 건축물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에 가린 것이 추읍산 정상이고요. 이쪽에서 올라가는 추읍산 등산로가 있고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길이 물소리길입니다. 그리고 전철이 지나가는 곳이고요. 위치는 용문역하고 원덕역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철을 걸어서 다니기는 좀 버겁고 걸어서는 한 30분, 35분 원덕역까지 용문역까지는 한 40분 거리에 있는 계획관리 토지입니다.